오늘은 5월 8일 월요일 8시 33분입니다. 자, 저랑 AI 트렌드 같이 보실 건데요. 먼저 우리가 볼 건 이 뉴스에 한 5일 전에 나왔네요. 저도 이 기사를 며칠 전에 보긴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다가 이제야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됐습니다. 보면 제목은 AI Godfather Hinton warns on danger as he quit Google. 그러니까 이 힌튼이라는 사람이 그 AI 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전부터 구글에서 아마 AI 소장을 맡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구글을 퇴사하고 어떤 AI에 대해서 danger 그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대요.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there's no way that people weren't going to explore it. 들어보면 The issue is now that we've discovered it works better than we expected a few years ago. What do we do to mitigate the long-term risks of things more intelligent than us taking control? 그러니까 지금 AI가 발전은 제가 알기로 한 2012년부터 조금씩 이제 듣다가 그 ChatGPT라는 친구가 2023년 1월달 정도에 나왔죠. 나오면서 2월달인가? 나오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데이터들이 쌓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리고 ChatGPT를 모방하는 다른 AI들이 나오고, 오픈소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료로 만든 그 일반인들이 조금 더 발전,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만들어 놓은 그 오픈소스들, AI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언젠간 장기적으로 사람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Let's talk about those risks because you said that you're worried about bad actors. What worries you the most about what could be used with this technology? So there's a lot of things that a lot of other people have talked about to do with being able to produce lots of text automatically, so you can get lots of very effective spam bots. It'll allow authoritarian leaders to manipulate their electorates, things like that. I'm not really talking about those. There's another particular thing I want to talk about, which is the existential risk of what happens when these things get more intelligent than us. So quite recently,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이 조금 물어봤었던 건 어떤 리스크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뭐 사실 힌튼이 조금 여러 가지 뭐 보시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보단 조금 더 장기적인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kind of intelligence we're developing is very different from the intelligence we have. We're biological systems, and these are digital systems. And the big difference is that with digital systems, you have many copies of the same set of weights, the same model of the world. And all these copies can learn separately, but share their knowledge instantly.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조금 더 말하고 싶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지능은 좀 다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다르냐면 사람은 생물학적인 지능이다, 그리고 AI는 디지털적인 지능이다, 이렇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 디지털적인 거랑 생물학적인 거의 가장 다른 점 하나는 카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카피해서 다른 AI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저 또한 여기서 배우고 있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학습해서 한번 필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최소 2, 3분 정도 걸리는 건데, 근데 이런 AI들은 굉장히 빠르게 카피 페이스트, 우리가 복붙하듯이 바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So it's as if you had 10,000 people and whenever one person learned something, everybody automatically knew it. And that's how these chatbots can know so much more than any one person. 자, 그래서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사람이 1,0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오면
1,000명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AI 하나가 배우면 서로 막 공유하면서 지식을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워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런 걸 듣고서 조금 생각이 드는 점은, 저는 구현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이런 거 컵 같은 거 인지하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지금은 AutoGPT 같은 게 나오면서 GPT가, 그러니까 ChatGPT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 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어떤 골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빼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자기가 부족하면 다른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어서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논의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추론, 조금 더 많은 정보, 조금 더 좋은 액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뭐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당장보다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 왜냐면 제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AI가 사람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스스로 더 학습하고, 스스로 목표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안전하게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월 8일 AI 트렌드 그 힌튼의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